예. 잠시만 계실게요. 스케치 좀 하겠습니다. 혁신당의 영입인재 김영현, 박은정, 차기욱입니다. 먼저 이 고발의 요지에 대해서 차기욱은 영입인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반검찰특권카르텔위원회 위원장 차규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공수처에 입건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차관을 공수처에 범인 도피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월 달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리하게 출국 금지를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어제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어제 공항에 나가서 저희가 호주 대사 임명이 해외 도피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발길을 돌리라고 말해서 불구하고 호주로 출국하여 하고 말았습니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죄를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 또는 은닉한 자는 은닉하여 수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최상명 수사사건의 위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되어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외 도피시킴으로써 형법상 151조를 형법 151조의 범인 도피죄를 정면으로 범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태용 장관과 박성재 장관, 심우전 차관 역시 공범으로서 그 죄를 범하였기에 오늘 조국혁신당은 범인 도피죄로 이 사인을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법치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현입니다. 어제 휴일을 이용하여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주하였습니다. 두목의 지시를 받은 조폭 행동대장이에게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 나가서 잠수타라는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국정이 조폭 영화의 상영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폭 영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본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는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차후에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대 꽃다운 청년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고 진상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윤석열 정권은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 외압한 의혹이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해외로 출국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비위 의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검찰총장 그만둘 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만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정의와 상식,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 공정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쪽으로 보시죠.